what? I know about you too, country boy. You see something you like and you go after it. You're damn right I do. OTD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 뭐 입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인데요. 오늘 마침 또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입었는지 보여드리면 짠! 먼저 겉에 입고 있는 자켓은 제가 최근에 분더샵에서 구매한 나이키랑 나이키 매튜 콜라보 자켓입니다. 매튜는 그 지방시 디자이너인데 이번에 나이키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자켓이고요.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여성용 XS 스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크롭하게 떨어지는 좀 핏이 예쁜 그런 자켓입니다. 이 소매 부분에 이렇게 똑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게도 입을 수 있고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나 잠궈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모자가 탈부착이 되는데 지금 모자를 뗀 상태고요. 저는 이거 입었을 때 이렇게 하나 잠궈서 내려줘서 안에 카라 이렇게 살짝 빼게 보여주게 하면 예쁘더라고요. 바지는 되게 진한 딥 브라운 색깔 입었는데 이건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오늘 이게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어줬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브랜드가 없는 쇼핑몰 제품들은 잘 안 사요.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 없는 제품들은 좀 이제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안에 입은 이너는 자라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셔츠입니다. 근데 이 셔츠가 진짜 무늬가 많았던 셔츠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에 셔츠인데 손목이 시보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이는 타입이에요. 근데 제가 있는 집에 셔츠 중에 하얀 색깔 자라 셔츠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라는 시즌이 지나면 제품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구매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가방. 오늘은 미팅을 지금 하러 가기 때문에 가방을 하나 들어줬는데 이거는 아밤데일리 가방입니다. 짐을 휘뚜루마뚜루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는 정말 아주 편리한 가방인데요. 이게 김나영님 이제 촬영장 가방으로도 좀 유명해요. 텀블러도 넣고 노트북도 넣고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굉장히 내부가 넓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들고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발은 신발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나이키 이거 뭐지? 데이브레이크인가? 네, 이거 신으려고요. 우산도 하나 챙기고 가봅시다. 저는 강남 쪽 와서 오늘 중국 회사 미팅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오늘 LF 나오미랑 미팅을 합니다. 오늘 완전 미팅데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습고 꿉꿉해요. 비 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오후에 미팅만 엄청 했네요. 재밌는 뭐 내용이 아니어서 따로 영상을 안 찍었어요. 너무 졸리다.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조금 쉬다가 운동도 하고 밤에는 편집을 좀 하려고요. 아, 졸려. 집에 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요. 오늘 저녁은 이거 마켓컬리에서 산 치즈 돈가스랑 한번 튀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돼서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밥은 요거 곤약볶음밥인데 이거 단백질도 20g 가까이 들어있어서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300대 칼로리인데 그 맛이 굉장히 있습니다. 양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긴 했는데 더 살려고요. 허닥 거예요, 허닥. 종류별로 다 샀는데 하나씩 먹어보고 있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돼서 전자레인지에 옮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란후라이 할 때 요즘에 트러플 오일 넣었거든요. 기름 대신에 트러플 오일 넣으면은 트러플 향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집에 올리브유나 지금 식용유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대신 쓰고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오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샐러드를 다 먹어서 야채를 먹을 게 없네요. 잘 먹게 했습니다. 반숙으로 했어요. 여기 거 진짜 맛있다. 곤약볶음밥 확실히 요즘에 시켜먹는 게 줄었어요. 지난번에 마켓컬리에서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집에 있는 거 먼저 털고 있어서 잘 안 시켜먹고 있어요. 확실히 고구마 먹는 거보다 이렇게 밥 먹는 게 맛있네요. 3학년 후반이네, 윤지민 씨가. 저 차이 그 나이 있네. 윤지민 씨 옛날 나이 20대인 줄 알았더만. 자, 밥을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사실 크로플 먹고 커피 두 잔 마셔서 굉장히 배고픈 상태였는데 집에서 후딱 밥을 먹었고 소화 좀 시키고 운동하러 가기 전에 오늘 언박싱을 해보려고요. 사실 오늘 제가 미팅 했던 게 하나 요거거든요. 이에르토르라는 브랜드랑 미팅을 좀 했는데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다음 달에 남프랑스에 가는데 이 이에르토르의 이에르가 남프랑스에 있는 섬인가? 네, 거기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남프랑스의 그런 빛깔을 담은 파인 주얼리 브랜드인데 오늘 미팅하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거는 목걸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평소에 액세서리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목걸이도 종종 하는데 짜잔, 펜던트가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귀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일단 한번 착용해 볼게요. 어? 여기에도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쵸? 이 지금 이 프린팅이랑 컬러가 맞아가지고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자유로운 느낌으로 좀 이렇게 늘어지는 티랑 입었는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쁜데? 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 실버 팔찌입니다. 제가 손목이 진짜 얇은데 제일 그 기본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오, 팔찌 착용하기 좀 어렵다. 잘 안 껴져요. 그냥 대충 대보기만 할게요. 어차피 이따가 운동 가야 되니까. 요런 느낌의 실버 팔찌인데요, 깔끔합니다. 제가 남프랑스 갈 때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좀 보여드릴게요. 집에 왔는데 신발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짜잔, 호간에서 신발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갔을 때 호간 신발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를 또 보신 거예요, 호간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호간 신발 진짜 편하고 특히 제가 신었던 신발은 또 친환경적인 신발이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신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이쁘다. 이것 봐. 너무 예쁘죠? 컬러 진짜 귀여운데? 짜잔. 봄, 여름에 딱 화사하게 신기 좋은 이런 비비드한 파란색과 노란 색깔이 믹스된 스니커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옷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어제 도훈이가 집에 잠깐 와가지고 이걸 도착한 걸 봤는데 도훈이가 너 뭐 과일 샀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썬데이 후르츠라 써있으니까. 근데 이게 과일 아니고 옷입니다. 썬데이 후르츠 마켓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은 옷인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뜯어볼게요. 뭔가 브랜드 이름이 되게 귀엽다. 일요일 과일 시장. 과일 시장. 뭐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아 얘네 진짜 귀여운 게 그 과일 사고 하면은 봉지에 담아가잖아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나봐요. 이런 아이디어 너무 깜찍하다. 옛날에 진짜 시장에서 사가는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어렸을 때는 저도 진짜 장날에 옷 사고 그랬거든요. 엄마 따라가서. 요거는 슬리브리스 나시네요. 귀엽다. 이 프린팅 너무 귀여운데? 다음은 맨투맨. 짜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프린팅을 재밌게 잘 하네요. 팬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통넓고 와이드한 느낌의 쇼츠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팬츠에도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뒤에가 예쁘다. 짜잔, 뒤에 프린팅. 집에 깔끔한 티들은 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간 좀 과감한 느낌의 티셔츠 하나씩 갖고 있는 것도 스타일링 할 때 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 진짜 입어보고 싶은 거 있었잖아. 이거. 이거 여러분, 속옷이에요. 사실 요즘에 트렁크 안 입잖아요. 요즘엔 드로즈 많이 입는데 이게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고 요즘에 하이엔드 브랜드들에서 패션쇼를 보면은 속옷을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패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좀 높게 입어서 속옷을 아웃으로 내놓고 그리고 짧은 탑이나 아니면은 이제 바지를 좀 내려서 자기 속옷을 보여주는 건데 유행에 뒤처질 수 없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옷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이번 주에 좀 옷을 입어야겠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OOTD, 일주일 OOTD인데 또 마침 보내준 따끈따끈한 신상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 아침은 아니고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정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집 상황을 보니까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또 쌓여버려서 한번 짐을 정리 좀 해보려고요. 제법 정리를 조금 했는데 별 차이 못 느끼시겠죠? 이 계단 때문에. 아, 진짜 짐이 너무 많다. 아이고야. 너무 힘들어서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화장품. 오늘 점심은 미닛에서 샀던 이 차돌 된장찌개를 먹으려고요. 그리고 된장찌개에 이렇게 칼국수도 넣어서 먹을 건데 언제 넣으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칼국수 면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점심 준비 끝! 자, 오늘의 점심입니다.
너무 단백질이 없는 것 같지만 단백질을 운동을 하고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밥을 괜히 돌렸나 봐. 몇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간편식이 진짜 너무 잘 나오니까 세상 살기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부담 없이. 이 면이 국물을 잡아먹어서 면을 빨리 먹어야 돼요. 디디입니다. 사실 밖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계약서를 뭐 이제 보낼 게 있어서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썬데이 후르츠 마켓에서 보내주신 옷을 입었고요. 티셔츠 색깔 너무 귀엽죠? 그리고 팬츠 같이 입어줬습니다. 이 팬츠가 엉덩이 부분에 뒤에 로고가 있어서 귀여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또 같이 보내주신 속옷을 입었는데 사실 진짜 속옷을 이렇게 위까지 올린 거 아니고요 속옷을 안에 입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속옷을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꺼냈습니다.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입고 다닐래요. 네. 그래서 속옷 안에 속옷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액세서리도 좀 착용해 줬는데요. 볼 체인 목걸이는 예전에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에르 로르 이것도 같이 한번 착용을 해줬습니다. 실버랑 골드가 같이 믹스되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팔찌도 꼈는데 오늘은 좀 블링블링한 느낌으로 이제 우체국 갈 건데 나름 기분을 좀 내봤어요. 이제 오늘 붕붕이 오랜만에 타고 가려고요. 오늘 신발은 에어포스가 딱이겠죠? 그러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하나 보낼게요. 이거 봉투 100원까지 같이 결제했어요. 수고하세요. 끝. 와, 오늘 근데 이 초록초록한 빛이 완전 초록초록한 나무가 완전 여름 같죠? 청량해. 눈이 좀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약속은 없지만 기분이 참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윙잇에서 시킨 갈비를 해동해서 먹으려고요. 짠! 오늘 저녁
왠지 오늘 식사는 요겁니다. 양념갈비랑 이따가 현미밥이랑 또 뭐랑 먹지? 김치랑 먹으려고요. 얼마 전에 내공항에서 바프 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저도 했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칼로리가 이 한 통에 거의 700칼로리여가지고 조금만 먹어야지 해버렸는데 반 먹었어요. 반. 마늘빵 맛은 처음 먹었는데 진짜 마늘빵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식품 저장소에 막 불닭 맛도 있고 와사비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간식으로 남은 대로 챙겨 먹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내일 Q&A를 촬영할 생각이어서 Q&A 질문지를 한번 쫙 정리하고 내일 촬영 로케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타임. Let's go. 고기를 먹어줘야죠. 오. 양념 이렇게 돼 있네. 일단 부어버릴까? 그냥 이거 이대로 통째로 다 올리면 안 될까? 그래도 될걸? 와. 왜요? 한 번에 다 못 굽겠다. 완타임. 국물 안 넣었지? 넣었어? 나 안 넣었어. 진짜? 국물 여기 자글자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그럴 테니까. 와, 밥 비벼 먹고 싶어. 도훈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도훈이가 집에서 계란말이를 해왔어요. 파김치랑 김치랑 완전 찰떡이겠죠? 계란말이 잘 먹겠습니다. 이 밀키트 한번 어떤지 평가를 해볼게요. 안에는 두꺼워. 인제 오랜만에 가니까 난 산이 그렇게 가까운 걸 너무 오랜만에 봐. 산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 그치. 터미널만 해도 바로 앞에 강 산인데. 진짜. 맛있다. 또 살 의향 있음. 나도. 간편하고. 집에서 해보니까 금방 익었네. 응. 냄새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와플 대야 시키자고? 와플 대야. 나는 그러면은 딸기 누텔라 와플. 1,500원. 1,500원 더 시켜야 돼? 아니 할인해줬어. 배달 TV 3,300원이야 근데. 왜? 그냥 사오는 게 낫겠다. 사올까? 귀찮다. 내가 갖고 올게. 아 됐어. 그래라. 1,500원 할인해준다니까. 그럼 1,500원이야. 와 지랄이고 그러면 빨리 시켜라. 시켰대. 디저트를 먹으면서 저는 귀멸의 칼날을 좀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생크림. 왜 도망가는 거야? 우린 저런 플레이 싫어하는데 그치? 내 말이 저래 가지고 실력이 되겠나? 깡이 있어야지 우리는 항상. 그러면 해 넉하니 먹어보자. 벌써 이만큼은 먹었어? 이게 작아. 아, 그럼 더 시킬 거야. 다이어트 해야지. 아! 아! 아 명경이네요. 아 잘한다 쟤. 네가 못하는 거겠죠?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잡기가 이거는 내가 맞은 건데? 뭐야 이씨 먹어 좀 쓰레기. 아 성주야 그만 좀 맞아. 나 마음이 아프다. 어, 궁 맞았었는데 궁 씹혀갖고 진짜 어렵다. 이거 게임 쓰레기. 갑자기 화를 내네.
콤보 지렸다, 봤지? 에휴, 또 차발려요. 아니, 이거 한 대 싸움이야. 아니야, 쟤 개방했잖아. 아. 뺨대, 뺨대. 아. 뺨대 한 대도 돼. 아. 오늘의 OOTD. 오늘은 올블랙으로 입어줬는데요. 목걸이는 불가리 거. 그리고 벨트는 랩토 건데. 근데 이 렉토 벨트 정말 잘 산 게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골드가 주는 벨트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착용해 줬는데 이게 사실 벨트 고리가 있는 바지가 아니어서 그냥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는 형식으로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은 상하이는 유니클로 르메르 콜라보했던 제품이에요. 그러면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덥다. 준비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네, 오늘 그럼 촬영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와서 세팅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저희 커피를 한 잔 시켜서 Q&A를 찍을 거예요. 스튜디오가 지금 채광이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 정말 우리 집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 힘들어.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촬영을 다 하고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오늘 챙겨 나갔던 짐들을 다 정리했어요. 네, 집 앞에 너무 반가운 게 와 있길래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디올에서 퀵이 왔습니다. 뭘까요? 저는 알지만 너무 설레네요. 이런 에코백인가? 제일 중요한 거 봉슈 승주환 짠.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와이어드랑 이제 디올이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이번에 국내 패션쇼를 하는데 뭐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디올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디올 쇼를 보러 갑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대박이죠? 한국에서 하는 디올 쇼를 갈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큰 쇼들은 가서 그 실물 인비테이션 검사를 좀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한번 이 인비테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디올 쇼 인비테이션인데 자리랑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3월달에 봤는데 아마 같은 컬렉션을 또 선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또 이제 국내에서 왠지 런웨이를 한다는 그 소식이 진짜일지는 한번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진짜. 원래 오늘 집에서 그냥 또 뭐 닭가슴살, 도시락 이런 거 먹으려다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너무 힘을 많이 써버려서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제가 돈가스 진짜 좋아해요. 고미 돈가스라는 건데 싸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매운 소스를 추가해서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 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는지 앞 조금 허겁지겁 먹어버렸어요. 벌써 거의 다 먹었어요. 너무 말없이 먹었죠. 제가 너무 힘든 바람에 음미를 못하고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선물들이 집 앞에 좀 와있네요. 메종키친에서 이렇게 새로운 컬렉션 옷을 선물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운 메종키친의 반팔이랑 에코백 보내주셨는데 색깔 컬러감이 너무 귀엽죠? 이 스트라이프 들어간 에코백도 귀엽고 메종키친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큰 쇼핑백 두 개인데요.
일로시트활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다발까지 같이 와가지고 감동했어요. 이렇게 배송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괜찮았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네요. 꽃다발도 보고. 보내주신 옷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흰 셔츠인데요. 이 흰 셔츠 그냥 깔끔하게 디자인된 흰 셔츠인데 거기에 동시에 날개처럼 디자인이 들어간 그래서 좀 신기하게 돼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일반 흰 셔츠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원단이 되어 있어서 어깨 부분 보시면 이렇게 어깨를 한쪽 면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천사 옷 같이 느껴지는 셔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옷은 이렇게 울 자켓 셋업인데요. 제가 이 자켓은 위에 살짝 걸쳐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핏이 너무 잘 맞고 예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진짜 원단이 도톰해서 지금 입으면은 더울 것 같아요. 낮에는. 낮에 입기에는 너무 원단이 두꺼워서 아마 가을쯤에 다시 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착장 소개입니다, 여러분. 자,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꽤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켓을 걸쳤고요. 이 데님 자켓은 헬무트랭에서 산 데님 자켓이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는 어제랑 똑같이 불가리 거 착용해줬고요. 그리고 안에 셔츠는 동묘에서 산 폴로 셔츠 입어줬습니다. 되게 잘 입고 있죠? 그리고 바지. 바지는 51% 반바지 입어줬는데요. 이게 송아지 가죽으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옆이 되게 진짜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벨트를 차서 모르는데 옆에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컬러 조합이 미우미우스트로 한번 입어봤어요. 여기에다가 브라운 색깔 컨버스까지 오늘 신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자크미스 2번 ESS 가방 메고 갈 거예요. 준비 끝! 아, 어제 비와서 그런지 하늘 진짜 예쁘다. 그쵸?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로 3일 뒤에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는 좀 벗고 다니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한남동 가는 거예요. 캠코더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촬영하다 꺼질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와, 나왔다. 크로아상 프렌치 토스트. 아니 뭐 먹는 거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있어. 바나나랑 견과류랑 베이컨이랑 이거 뭔가 망가뜨리기 아까운 비주얼이야. 그러니까 예쁘게 잘라봐. 꿀떼기를 먹는 경규 씨. 바디 프로필을 위한 몸부림. 아 근데 이거 맛있는 거잖아. 뭐가? 맛있는 샐러드잖아. 아니 그래도 그게 어디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근데 이거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맛있어. 너무 좋아하잖아. 밥 먹고 비커의 구경 좀 하려고요. 이 간이라는 브랜드가 비커에서 익스클루시브 런칭한 거야. 이 레오파드 어때? 레오파드에 대해서? 뭐야? 나도 레오파드는 좀 못 입겠어. 이렇게 이 정도 파우치백? 버킷백 같은 거는 들 수 있어. 여름에 들어야 돼. 이런 거는 뭐 이 정도는 들 수 있지.
언제 이렇게 또 바로 크게 노패션이 여기 생겼지요? 어, 이 패키징 항상 너무 예뻐. 매장 되게 쾌적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노픽션 립밤. 색깔은 없네. 그럼요. 그냥 보시면. 종류가 한 가지인가? 해야겠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하지 말라고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12만원이야. 아니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조금 고민되는 가격이야. 좋다. 디저트 타임. 여기는 네로 패스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한남동을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점령한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그 바이닐 가서도 팝업 하는데 여기랑도 이벤트를 해서 무슨 메뉴 사면 포스터 준다 하더라고요. 어, 맛있다. 이쪽으로 가라는 거 아니야? 여기는 DDP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팀 버튼 하면 유명한 게 얘잖아, 그치? 이 캐릭터. 아니, 지금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달바에서 스폰서를 하더라고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우연히 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뒤에 지은이도 있고 이나도 있고 다 모이네. 이나! 아, 나 몰랐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진짜 크게 한다 여기. 저희가 아직 그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남아서 안내 데스크 쪽 구경하고 있는데 굿즈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거의 최대 규모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 이름 뭐였더라? 얘 알지? 나 옛날에 얘 쿠션도 사고 그랬어. 와, 쟤 공중에 매달리는 거 봐. 엉덩이 귀엽다. 저게. 오. 멋있는데? 약간 공포랑 기계스러운 거를 좀 이렇게 작품으로 많이 표현하는 전시야. 이거는 9월까지 여러분 합니다. 충분히 다 보고 가겠다. 이거 한국 사람들 다 보겠는데? 여기 그건가 보다.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치? 눈 내려. 맞네. 특별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이거 봐. 야광이다. 아니, 감독님이 좀 늦으신다길래 먼저 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파이팅! 열심히 자꾸 저 설명해 주시는데 실게 보이죠? 브이로그예요, 저거? 네, 좀 길게. 저요? 어, 네, 브이로그. 아, 그래, 나라 인사. 그래. 찍고 싶어. 어떤 거요? 둘이 이렇게. 우리 사진 먹은 거 아니야? 네, 옆에서. 민망하다. 하나, 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네. 어, 진짜 형 보여요. 인사, 인사. 어.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입니다. 민트 알아요. 민트가 평소에 베이드니까 네. 맨날 저한테 옷 비슷하게 입혀달라고 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아, 재밌는 거 같이 한번 해요.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엔지컵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팀버튼 전시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그 우연히 거기 전시장에서 그 민수님하고 라랄님 만난 거예요. 그 민수님하고는 인스타그램 아파리여가지고 서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뵀거든요. 서로 딱 눈이 띵가지면서 만났는데 막 얘기하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야, 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민수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민수님이 눈이 띠용. 제가 민수인데요. 제가 예전에 댓글로 그 민수님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오늘 서울라이트 형들도 봤는데 키가 너무 커서 멋있더라. 진짜 간지가 나더라. 간지가 너무 부럽더라. 여기 앞에 앉자. 앞쪽에 앉자. 시원하게. 와, 본전.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 여기 밑반찬 1도 없고 그냥 닭도리탕 하나 나와, 밥이랑. 그만큼 맛있다는 거게 국물 한번 먹을게. 아니, 왜냐면 일요일 날 30일 날 다른 거 나왔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인정인데? 사장님, 여기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국물이 진짜 맛있어. 그치? 난 이렇게 밑반찬이 없는 집에 처음 봤다. 뭐 자신이 딴 거야. 자신은 있어도 밑반찬이 있어 좋지 않아? 밥술. 이거 국물이랑 그냥 밥만 먹어도 한 끼 뚝딱이다. 다르지 않아? 어. 일반 밥. 그 신사에서 먹었던 데도 맛있었는데 여기 다른 맛이야. 거기는 좀 걸쭉한 느낌이거든? 와, 국물 되게 맛있어. 다른 느낌으로 맛있다. 얼큰해. 이게 대파 때문인 것 같아. 이거 시중에 파는 그 수제비가 아니어서 맛있어. 이번엔 칼국수. 닭도리탕 칼국수. 오늘은 주말이고요. 오전에 운동을 갔다가 이제 집에서 점심을 해먹습니다. 달걀 후라이랑 닭가슴살이랑 곤약 비빔밥. 볶음고추는 없었으면 밋밋했을 것 같다, 이거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올쇼가 있는 날이에요.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 이대에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나가 샵에 갔다가 오늘 쇼를 가려고 합니다.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평소보다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가려고요. 해외도 아니고 또 국내인데 신경을 좀 써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착장입니다. 오늘 디올쇼를 가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었고요. 가방은 디올 갤럭시 패턴 오블리크 세틀백이랑, 그리고 목걸이는 디올 손수트시랑 콜라보했던 체인 목걸이 했고요. 그리고 셔츠는 이거 유니클로랑 르메르 콜라보 제품이고, 바지는 이번에 파리에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파리에서 구매했던 디올 사카이 팬츠인데 이건 엉덩이가 뒤쪽이 예뻐요. 여기 디올이라고 로고 패턴 로고가 들어가서 뒤에서 봤을 때 은은하게 예쁩니다. 그리고 오늘 신발은, 신발 뭐 신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그냥 비상 디올 컨버스 신고 가려고요.
오늘 신발은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비테이션이 너무 커서 이 새들백에 안 들어가요. 너무 큰 거. 헤매 다 하고 이제 듀얼 쇼장 갑니다. 네. 지윤이 첫 쇼를 디올로 가는 거야? 어. 대박인데?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일이야. 대박이야. 인사 한번 해줘. 근데 눈이 오늘 너무 예쁘다. 그래? 어. 아니 이거 머리가 조금 잠깐만 머리 좀. 평소랑 다른 모습이야. 이거 내 채널 사람들도 알 거야. 그래? 어. 오늘 좀 다르다고.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오늘 같이 쇼메이트. 오늘 머리도 이렇게 하고 머리도 하고 진짜 잘 나온다 야. 머리가 진짜 달라. 머리가 달라. 나는 사실 너 머리 이렇게 내릴 줄 알았는데 이게 하고 묶고 나와서 놀랐어. 아 그래? 응. 와, 야, 멋있다, 주자. 열. 자, 여러분, 옆에는 유명하신 또 준영님,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준영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신기한 게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네, 저도 너무 영광이에요. 아, 항상 오고 가면서 마주칠 뻔 했는데, 네. 디올쇼에서. 네. 너무 멋있어요, 오늘. 진짜 여기에서 제일 멋진 분은 제 옆에다. 아, 왜 그러세요? 그거여서. 아니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여름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추워졌냐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어땠어 첫 패션쇼 본 소감이? 진짜 너무 멋있어. 음악이 진짜 좋더라. 진짜 너무. 나 마지막에 그 드레스 휘날리는 게 진짜 예쁘더라. 정말 좋았습니다. 와, 뒤에 공간 되게 예쁘다. 그니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지은이랑 이태원 와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아, 추워. 빨리 가자. 진짜 개추워. 천상에 가야 천상. 천상 알죠? 천상지희. 아, 미안. 부장님인지. 이태원 천상. 여기 되게 맛있거든요. 이자카야. 서드 파티 거 샀구나. 되게 영상도 찍고 인력사 무슨다고? 아니 나 인사 치고?